안녕하세요.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어제 손님 두 분이 왔다 가셨어요.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이분하고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정말 똑같았어요. 체크하신 거 보니까 오른쪽 어깨, 허리, 양쪽 골반, 이분은 허벅지, 이분은 종아리 이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증상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어깨 특히 오른쪽에 좀 오십견이 많으신 편이시고요. 이분은 체중이 한 12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세요. 키가 좀 크시고요. 체형이 딱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하반신이 좀 튼실하신 분이시고요. 이쪽 분은 한 170에 한 60에서 65 정도 돼 보이세요. 그렇게 돼 보이시는데 증상은 똑같아요. 증상은 똑같으시는데 이분이 좀 특이하신 게좀 근육이 단단하신 편이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분 좀 근육이 단단하신 편이세요. 단단한 데다가 자세가 잘못돼서 지금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지금 이번 종합검진을 한번 받고 위내시경까지 다 받으셨대요. 예, 그랬는데 그 이후 갑자기 오십견이 생기기 시작하시고 몸이 좀안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랍니다. 예, 그랬는데 이 오십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한 50대 한 후반쯤이나 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심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한 서른 한 중반밖에 안돼 보이세요. 서른 한 중반밖에 안돼 보이시는데 진짜 이 분들보다 더 심하게 온 거예요. 어깨가 안 올라가요, 아예 위쪽으로. 아, 저, 이 반밖에 안 올라갑니다, 어깨가.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사지로 이분은요 그날 당일날 다 풀고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어깨가 안 움직였었는데 바로 다 풀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당일날 치료되시는 분들이 한70% 이상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풀긴 했는데 아주 조금만 10% 나아지시고 그대로예요. 예, 전혀 나아지지가 않으셨어요. 이런 분인데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은. 이런 분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되냐면 자세를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마사지 안 받고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거는 오시면은 마사지 받으신 분에 한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깨 많이 아프신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물점 가는 길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네요. 철물점 가는 이유는 의자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사 못하고 격자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꽃에 유인자로 된걸 섞은 거 있어요. 요거 8개. 요거 들어갈 저기 나사 막 좀. 네, 몇 개요? 8개요. 8개. 나사는 짧은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 요거 들어갈 거예요. 나사 들어가면 들어간데 짧은 거. 아니 그 거예요. 대가리가 막혀 막아 아, 그거 다 막혀져요. 막혀요. 네, 그게 짧은 걸로. 짧은 걸로? 예. 네. 그럼 16개 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8, 2, 8, 16. 밥 먹으려고 식당에 잠시 들렀습니다. 6,000원짜리 뷔페입니다. 펜 목재를 주워서 만든 건데요. 이게 좀 삐딱하다 보니까 좀 삐걱거리는 면이 있어서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는 중입니다. 뭐 의자가 지금 대강 만들어서 삐뚤삐뚤하죠. 네, 못난이 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마사지 교환을 하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손님들 중에서는 이제 키가 또 작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침대가 다른 침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제 키에 맞추다 보니까 베드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자를 하나 발판으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